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현재 고금리로 인해 투자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투자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사실 투자는 잘 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 때 가장 물건이 싸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되기에 저렴한 물건을 찾기가 어렵지만 경기가 좋지 않고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괜찮은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찐 고수들은 남들이 위험하다고 할 때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슴 떨리는 투자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식이나 코인 같은 그런 투자 말고 땅 투자를 하면서 가슴이 뛰는 투자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일반적인 토지 투자는 땅을 사면 5년 이상 묵혀두어야 가격이 상승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10년 동안 오른 것보다 1년 만에 더 오른 땅들이 있습니다. 토지 투자는 사고 난 뒤 5년에서 10년이 지나야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정석인데 보통 제가 산 땅들은 1년 안에 대부분 2배 가까이 오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100곳의 땅을 사면 100곳 모두 오르는 땅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운일까요? 실력일까요? 100곳의 땅 중 어떻게 단 한 곳의 땅도 물리는 땅이 되지 않고 땅값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결과가 이미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은 운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땅을 보는 눈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오르기로 결정되어 있는 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1년 만에 올라가는 땅에 오르기 직전에 투자 타이밍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책을 통해서 성공의 비밀을 찾아내시길 바라며 이런 토지 투자의 초특급 핵심 비밀을 공개할 교육이 있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매경교육센터 11층에서 교육을 합니다. 이번 교육 신청은 매일경제신문사로 직접 하셔야 하고 입금도 매일경제로 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반드시 토지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 오른 땅은 처음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 세금을 완전히 절세하는 법인 만들기와 법인 운영 노하우, 임장 방법 및 입지 분석 사례와 투자 물건 분석의 내용을 담아 책의 저자가 직접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 어렵다는 토지 투자 해법을 정확하고 임팩트 있게 알려주는 교육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파트나 상가 투자보다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토지 투자가 수익률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어렵다는 토지 투자의 핵심 비밀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은 귀찮더라도 뭐라도 시도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나 운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번 교육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회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